배우 한혜진 눈물 터지. 기성용의 추악한 진실 밝힐. 나오라 이혼을 했다가 기성용과 결혼. 이제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편의중계 2027 식종료 에서 가수 나얼의 노래가 전파를 타며 그의 근황과 과거 연애사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그룹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멤버 나얼, 본명 유나얼, 과 배우 한예진이 9년여의 만남 끝에 결별했다. 당시 한예진의 소속사 관계자는 두 사람이 최근 헤어졌다 면서 올해 두 사람 모두 바쁘게 활동하느라 만남이 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결별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안다 고 전했다. 나얼, 한예진은 과거 연예계의 대표적인 스타 커플로 화제를 모았으며 2004년 지인 소개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한예진은 나얼과 연애 8년차 때 방송에 출연해 권태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예진이 작품을 쉬는 동안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싶어 하자 나얼은 작품이 없어? 왜 없어? 일 좀 해라고 말을 했고 어느 날은 같이 차에 탔는데 자신이 시끄럽다고 뒷자리에 앉으라고 한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결국 한예진은 나얼과 헤어졌고 이후 축구선수 기성용과 열애를 인정하며 연애 시기가 겹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이에 당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UMC로 출연하던 한예진은 나얼과 이별과 관련 그전부터 많이 소원해졌고 여름부터 만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라며 당시 내가 영화 촬영을 하고 있었고 인터뷰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식적인 보도는 피했다. 결국 12월 초 결별 보도가 나갔다. 라고 설명했다. 또 기성용 선수와 만남 시기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기성용이 한예진에게 고백한 시점은 2012년 11월이었다. 그는 나얼과 여름에 끝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성용과 맞물리는 것처럼 비칠까봐 조심스러웠다 라고 털어놨다. 한예진은 지난 2013년 기성용과 결혼해 슬하의 딸 하나를 두고 있다. 전 남자친구인 나얼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 나사렛 대학교에서 실용음악과 전임대우 교수로 재임 중이다. 2. 한예진, 기성용 성폭행 의혹에 그런 일 없었다. 끝까지 싸울 것. 배우 한예진이 남편인 축구선수 기성용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심경을 전했다. 26일 한예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한예진은 몇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다. 잠 못 드는 밤이 셀 수 없고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대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에 낙심하게 되고 무너졌던 게 사실이다. 고 근황을 전했다. 그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세상이 참 무섭다는 걸 처절히 느끼게 됐다. 며 하루아침에 벼락 맞듯 찾아온 말도 안 되는 폭로가 우리의 일상을 어지럽혔다. 고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